네스타리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챌린저스 가족 여러분들께 처음 인사드리는 거죠? 네. 예,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DRX 챌린저스 미드를 맡고 있는 정별이라고 합니다. 예. 아니, 스타리 선수 지난 경기 때도 뭐 물론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만은 좀 아쉬운 모습도 있었거든요, 방송 경기에서. 그때는 좀 긴장을 네. 했었나요? 오늘은 진짜 너무 다른 모습인데요. 이제는 긴장이 풀린 시기여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지난 데뷔전 때는 어떤 심정이었어? 그 데뷔전의 그 설레임 이런 걸 좀 전달해 주세요. 너무 잊은지 오래라. 좀 많이 첫 데뷔전이라 떨리기도 했는데 그냥 이제 팀원들이 좀 잘 조언을 해줘서 좀 잘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떨리고. 경기보다 인터뷰가 더 떨리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경기를 이렇게 멋지게 했기 때문에 당당한 인터뷰 하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스타리 선수의 그 경기를 보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절협 단계에 살려야 되는 구간들도 있잖아요. 계속 상대방을 네. 때리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건 자신감일까요? 아니면 좀 오더가 들어온 걸까요? 9대1은 자신감인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냥 흔히들 아칼리는 9렙부터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그냥 반반만 가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스타리시 보기에는. 저는 이제 상대 플레이 따라 실수가 보이면 바로 공격하는 편이어서 아마 잘 캐치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순간적인 센스 말고 저는 어떻게 보면 오른도 있고 제리도 있다 보니까 좀 정식 칸타 조합을 뽑을 줄 알았는데 아칼리를 레드 오픽에 갑자기 딱 뽑았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팬분들이? 제가 자신 있는 게 그런 챔피언이기도 하고 스크림에서도 아칼리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딱 오늘 반은 아칼리 각이 딱 보였던 것 같아요. 어허, 이거 조금 난이도 있는 지금 긴장을 너무 하니까 네. 지금 약간 호흡이 가쁜 것 같아. 괜찮아, 심호흡. 심호흡 한번 하시고. DRX에서 저는 이제 인터뷰 이제 교육도 진행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이 정도로 이제 팬들을 위한 서비스를 이제 준비를 하는데 조금 난이도 있는 거 한번 가겠습니다. 좋아요. 나 스타릿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요런 선수다. 그냥 스타릿이라는 그냥 선수로 남고 싶어요. 잘하는 선수로. 실력으로 인정받는 선수다. 나 스타릿은 실력으로 네. 인정받는 선수다. 피지컬 좋고 좀 화려한 플레이 좋아하는 선수로 남고 싶어요. 그러면 이번 경기 보여준 퍼포먼스가 엄청났었거든요. 스타릿이 생각하는 챌린저스 리그 내의 미드 순위 본인 몇 등입니까? 1순위 정도 되지 않을까. 이야. 좋아요. 기대되는 한 명 있습니다. 누구죠? 누구요? 한 명! 경기 되는 선수 한 명! 이번에 그 샌박서브로 들어온 피셔가 좀 이야. 이거 서로 신인왕 경쟁하려고 이거 들지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DRX가 바로 다음 경기 샌드박스 만나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본인이 이길 것 같아요? 경계가 돼도?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를 빌어서 피셔에게 한마디 가시죠. 나쁘지 않은 플레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저를 만족만한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좋은 플레이에서 그러니까 나를 약간 흥분시켜달라. 나를 좀 더 즐겁게 해라. 나를 더 흥분시켜줘봐. 그렇죠. 이거 무슨 만화에서 나올 것 같은 대사 아닌가요? 그러니까 혹시 애니메이션 좋아해요? 조금 좋아합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이 긴장감도 너무 순수하고 이 콧바람 소리마저 너무 매력적입니다. 우리 팬분들도 지금 크크크크크 뭐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우리 팬분들에게 응원 많이 해달라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응원해주신 만큼 제가 플레이로 보답해드릴 테니까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타리 오늘 플레이도 너무 인상적이고 인터뷰도 너무 인상적이고 콧바람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오늘처럼 멋진 플레이를 계속 쌓아간다면 이 팬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앞으로도 승승장구하는 모습, 너무 이 매력적인 모습은 지켜가면서 실력은 계속 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